오늘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6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해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오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벨사살 왕이 죽고 바벨론 제국은 완전히 몰락하고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살아남아서 바벨론을 대체한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정부의 고위 관직에 오르게 됩니다.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이 된 페르시아는 전국을 120개의 지방으로 나누어 관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 총리 셋을 세웁니다. 이 중에서도 다니엘은 수석 총리가 됩니다. 다리오는 이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리오는 자기의 뜻대로 자신의 손해가 없도록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다리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라가 바뀌어도요 하나님의 통치는 변함없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도 고위 관직에 있던 사람이 나라가 망했어요. 이제 정권이 다 바뀌고 그리고 정치의 모든 형편들이 환경들이 다 바뀌었는데 계속해서 높은 자리를 유지한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조금 색안경을 끼고 볼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돈을 쓴 것 아닌가? 그리고 배신을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지금 그런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다리오의 뜻대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을 지금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다니엘은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 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다가도 모르겠고 희미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사는 자들의 모든 특징은 주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뜻은 알겠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느 정도 느껴지는데 그 때에 대해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속히 이루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 이루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기도는 해야 하지만 그 기도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신뢰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정한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다니엘은 80이 넘는 노인이었지만 마음이 민첩하고 뛰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뜻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에 조바심 내면서 함부로 도피하고 함부로 옮겨다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었기 때문에 한결같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굉장히 탁월함과 성실함의 완벽한 본보기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움을 샀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들, 나보다 누군가 앞서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 조바심이 납니다. 그래서 질투가 나고 시기하게 됩니다. 다니엘을 바라보는 모든 고관들이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급한 다니엘을 향하여 질투하고 시기했습니다. 남이 나보다 앞서가는 꼴을, 남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0절 말씀에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요즘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매일같이 이렇게 하나씩 주는 것이 있는데 철분제를 줍니다. 철분제를. 건강검진을 제가 했는데 골밀도가 감소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시기와 질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혹시 뼈가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면 오늘 기도하셔야 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질투로 인해서 뼈가 들쑤셨던 그 페르시아의 모든 관리들은 다니엘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질투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두려움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부패한 관리들의 특징입니다. 이 부패한 관리들은 정직한 사람이 높은 최고직에 오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정직한 사람이 오면 자신들의 모든 행위가 드러날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끌어내리기로 작정합니다. 문제가 있는데 다니엘을 끌어내릴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다니엘을 고발하려 했지만 아무런 법적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것, 허물도 없고 그릇됨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5절 말씀에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세상의 법으로는 어떤 불법도 찾아내지 못하니까 전략을 바꿔서 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율법 속에서 그를 고발하기를 작정해요. 전략을 수정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을 오히려 불법으로 만들기를 작정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매일같이 하루에 세 번 기도하는 것, 이것을 불법으로 정하기를 작정한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우리를 쉽게 공격합니다. 내가 어느 부분에서 분노하는지, 그리고 혼자 있을 때에 어떻게 음란에 빠지는지, 말을 부정적으로 하는 일로 인해서 그 모든 약점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반대로 오히려 우리의 장점과 우리의 은사를 통하여서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사람이 잘 알아주지 않을 때 어느 날 왜 나만 이렇게 해야 하는 걸까? 섭섭한 마음이 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누가 봐도 기도의 용사인데 기도를 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헌금을 열심히 내는 일로 은근히 자기 만족을 누리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무시하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를 드러내고 싶게 만드는 것. 내가 드러나지 못하니까 방법을 바꿔서 남을 깎아내리는 것. 그래서 이런 자들의 특징이 뒷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잘나서 드러나고 싶은데 그 방법이 없으니까 반대로 남을 깎아내리는 거죠. 다니엘 하나 끌어내리겠다고 나라의 고관들, 관료들이 전부 모였습니다. 7절 말씀 보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에게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갑자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늘 이렇게 시험은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다윗도요, 궁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주를 할 때 갑작스런 사울의 창을 만나야 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매일같이 날마다 시험의 창을 던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니엘이 날마다 어떻게 성실하게 탁월하게 일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아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는 날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불법이 되게 하는 법을 만드는 그런 시도가 참으로 무섭습니다. 성경이 오히려 불법이 되도록 만드는 시도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동성애가 죄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결혼 상대자로 동성애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부모로서 그 결혼을 반대하게 되면 벌금이나 형집행을 받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 정체성을요, 본인이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이 남자 같으면 남자가 되는 것이고 여자 같으면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마지막 계략입니다. 국가적인 합법을 만들어서 오히려 성경의 진리가 불법이 되게 만드는 것이죠. 무서운 시도입니다. 여러분, 이 이슈로 인해서 앞으로 교회가 더 큰 어려움에 처할 것 같아요. 깨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라고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형편을 보면서 안타깝게 기도해야 하지만 사실 동시에 주변을 살펴보면 이미 성경이 불법이 된 나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나라들이 있습니다. 불법까지는 아닐지라도요, 그리스도인들을 차별하는 너무나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고 해마다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오픈도어 선교에 따르면요, 극적인 이슬람의 팽창과 종교민족주의의 발흥, 국가 및 지방정부에 인한 탄압의 사례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2018년도에는 2,762명이 박해당하고 순교당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4,136명이 순교당했습니다. 교회를 불태우고요, 재판 없이 투옥하고요, 구금하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박해하는 국가,
주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국가가 73개국, 멸시하는 국가가 151개국,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자들이요, 지금 이 땅 가운데 8억 명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높은 수준으로 박해를 경험하는 자가 2,4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매일같이요. 어려움에 직면한 나라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국가에 대한 충성이 이렇게 충돌하게 되었을 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의 조서가 찍힌 것을 알고 왜 굳이 문을 열고 기도했을까? 그냥 창문만 닫아도 사실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기도하고 전망을 이렇게 보는 척하면서 구경하듯이 해도 되는데 창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는 것은요,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라고. 왜 그렇게 했을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때를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이 바로 왕 앞에 설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잡혀가서 죽게 생겼는데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감사를 한 것이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죄가 없었지만 유대인들에게 잡혀 로마의 법정에까지 서야 했고 그로 인해서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모두가 다 한결같이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때에 맞게 살기도 했고 죽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열왕기상 8장 48절 49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아 주소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지금 우리들을 위한 중보기도였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봐 달라고 이미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중보기도에 오늘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서 주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주님이 들으십니다. 다니엘은 눈부신 제국의 가운데 가장 높은 관직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과 그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기도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육중 천장을 좀 열리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에게 있어 기도의 삶은요, 정치와 행정이라는 그런 고단한 일상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었어요. 너무 고단하니까 기도하는 그런 도피처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날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그가 하는 모든 일 속에, 그가 하는 모든 현장 속에서 들어오게 만드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고 하나님의 증거들이 그의 삶 현장 모든 곳에서 드러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그 현장을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를 사자의 굴에서 건지십니다.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의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왕 앞에서도 해를 끼친 적이 없는 다니엘의 삶. 약속으로 인치신 하나님은 사자의 입도 인치셔서 건들지도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인친 자들은 사자의 입이 어떤 시험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풀무불에서 새 친구를 구하신 그 주님이 다니엘을 지키셨어요. 사자굴에서도 구원받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
이 거대한 제국의 법을 다시 하나님의 법으로 회복시키십니다. 26절 보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오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자신의 뜻대로 온 지방을 다스리던 그 다리오가 아예 이제 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서를 써서 내리라. 다니엘의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세상의 법이 다시 하나님의 법의 기준으로 바뀌게 됩니다. 27절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땅에서 뜻을 이루시길 원하세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오셨고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셨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을 사자의 입에서 건져낼 구원의 길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얻어서 그 담대함을 얻어서 성전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조금 아시겠습니까? 이제 때를 기다려 마지막까지 끝까지 기도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7절 말씀.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의 악한 영들의 이면에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불법이 되는 법안이 제정되는 것을 주님 막아주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막아주시고 그 이면에 역사하는 악한 영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멸하여 주소서.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끝까지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경이 불법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악한 영의 계략들과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시도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시도 가운데 이면에 역사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성경이 진리가 되는 세상을 위하여서 우리가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아는 자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는 통로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버지 모든 악한 시도 악한 아버지 하나님 계략들이 다 멈춰지게 하시고 법을 제정하려는 아버지 시도들이 멈춰지게 하시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아버지 숨어있는 악한 영의 역사를 모든 국민들이 밝게 알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끝까지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26절 붙들고 기도합시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오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주님 온 열방이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게 하소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불법인 나라에 모든 핍박받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끝까지 기도하며 인내하게 하소서.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주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주님 나가고 밖에 잡는 자들을 아버지 국민이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 있는 아버지 여전히 살아서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의 마음과 믿음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아버지 담대하여 주님 살거나 죽거나 오직 주의 뜻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기를 원하는 아버지 주님의 통로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 가운데 피나거나 도피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안정과 평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